최정구단의 기보를 좀 봤어요. 그 전에 기보를 좀 봤고, 아무래도 스타일이 좀 이제 힘이 좋은 바둑이다 보니까 최정구단이 조금 작전을 그냥 이제 최대한 싸움을 피해보자 뭐 이런 작전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기범 프로가 뽑은 자신의 기억에 남는 바둑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이 바둑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기범 프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바둑이 이제 LG배 예선 2회전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최정구단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자독TV 스튜디오에서, 이제, 스튜디오 대국이 거의 이제 한두 판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예선은. 근데 예.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야. 맞아요. 이제, 그 대국입니다, 예.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선발 이제 G조 그쵸, 예. 2회전인데, 이제 1회전에서 우리 김기범 프로가 박지현 5단에게 승리를 하고, 기억이 2회전에서 나요. 이제, 맞아요. 우리도 최정구단을 만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최정구단이 좀 화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TV 대국을 했었고, 이 최정구단을 이제 만나는 건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네. 예. 어떠셨습니까? 그 대진표 딱 봤을 때.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재밌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냥 저는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잃을 게 네. 없어요, 제가. 아. 제가 잃을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 가는 판이라 부담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즐겼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부담을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조금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 부담이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 우리 김기범 프로가 기억에 남는 대국을 뽑아주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3단의 흑번이고요. 네. 지금은 4단이에요. 이제 지금은 4단인데 아, 그렇죠. 당시 당시에는 당시 3단이었죠. 당시 3단이었죠. 3단이었죠. 예. 이게 횡단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재밌다기보다 좋더라고요. 횡단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자, 이 나를 잡고 친 포석이 예. 실리적인 포석인데 준비한 포석이었나요? 아니면 좀 즉흥적으로 좀 두셨나요? 이제 저는 그냥 글쎄요. 저는 이왕 이거를 자주 즐겨 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포석을 아 먼저 챙기고 두는 작전을 예. 예. 이제 제가 바둑이 보는구나. 그냥 이거나 아니면은 눈목 자구침. 눈목 자국 예, 자세. 이거 둘중 비슷한 하나만 맥락이네요. 맨날 덮어요, 사실, 일단 흙으로. 사실 이제, 저도 많이 둬요. 이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누구나 자주 애용하는 포석이 맞아요. 있으니까요. 한 100년 지나도 둘것 같은데, 이게 돕고요. 100년 그쵸. 지나도. 자, 최정구단이 이렇게 걸치고 견실하게 두고 갑니다. 자, 근데 이수는 어떨까요? 이수는 사실 좀한 점을 좀 가볍게 보고 좀 넓게 그쵸, 벌린 팀이 많이 두는데, 견고하게 두었습니다. 저 넓게 벌리면 저 진행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되면 넓게 다가가나요? 벌리면 바로 다가갈 수도 있고 실전이랑 똑같이 삼삼을 뭐 들어가거나 그냥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 맞아요. 실전에 많이 나오는 모양이니까 우리 예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손 빼고 삼삼 들어와서 역시 초반에 좀 실리를 차지하겠다. 네, 이런 그쵸 뜻입니다. 예또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그런 아 그쵸 뜻이었습니다. 예 삼삼을 들어갔는데 야, 이거 좀 사담인데 개인적으로 좀 삼삼 치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기영 프로. 삼삼이 이제 사실 유행을 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인공지능이 안 나왔으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삼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 어 이제 예 유행을 탄다. 처음 봤을 때는 사실 뭐야 이게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 뭐야 이게? 그쵸 예, 저다 저만 그런 게 맞아요. 바둑의 전체가 그쵸 약간 이해를 못 했겠잖아요. 예 저는 그 복기맨이 실수한 줄 예, 그쵸 저도 이제 처음 볼때 인공지능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약간 따라두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약간 뭐 그냥 잠시 두다 말겠지 뭐 이러면 되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뭐안 두면은 약간 오히려 약간 뒤처지는. 그쵸 쟤 공부 안 했나 약간 이런 맞아요. 그쵸 그렇게 아, 생각할 수도 약간 좀 유행이 뒤처지는 그런 예, 맞아요.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또 인공지능 수법이 예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또 평가하는 삼삼은 유력한 수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그쵸 지금은 이제 삼삼을 두면은 편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오히려 이제는 맞아요. 옛날에 나를 짜고 치면 지금 삼삼이 아닐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자, 그렇게 실전을 생각이 볼게요. 들더라고요 네. 실전엔 최정구단이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는 정석을 했는데, 쉽게 처리했습니다. 맞아요. 제 그렇죠 관점에서는 여기서 여기 이게 4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당히 좋거든요. 기분 좋아요. 바로요? 아 늘어놓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선수를 처리하고 나서 다가오는 수가 일관인데, 아 그쵸 이수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했죠 일단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네. 이거를 바로 이렇게 받으려고 했어요 실전도 붙이고 이제 이런 붙여서. 모양이 나오는데 네. 그냥 이렇게 받으려고 했어요 저는 붙이면 이제 그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붙였잖아요 지금. 예. 오른쪽이랑 아래쪽을 다 붙였는데 둘 다 이제 호구 자리는 급하고 늘어야 돼요. 맞아요. 예. 이제 예, 그렇죠. 그래놓고 딱 중앙 튀어 나와서 어? 그냥 그렇죠. 어. 균형을 맞추는 느낌. 예.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실리를 좀 최대한 차지했기 때문에. 아, 저 나쁘지 않다. 저 우아기 쪽에는 뭐 특별한 수단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당장은 이제 없고 예. 나중에 이제 뭐. 여기 막 붙이고 젖히는 이런 게. 아, 조금만 더 보여드리자면. 이게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사실 막으면 단 붙여서 이게. 아, 맛보기로. 그쵸. 이으면 예. 끊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 끊기려면 쳐낼 수는 있어요. 네. 그치만 이제 또 옆에가 좀. 아, 이한 점은 크죠? 그쵸. 이한 점은 너무 크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끝내기도 있어요. 이런 수법도 있고요. 그래서 막 이거 할 때 뭐 뒤로 받는 방법도 옛날에 본 적 있는 것 같고. 막. 네. 근데 뭐. 예. 아무튼 그러니까 당장은. 그쵸. 아, 당장은 사실. 예, 좀 빠르고 나중에 예.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려고 했다. 그쵸. 이게 예. 이제 김경 프로의 생각이고요. 예. 근데 최정 프로도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상대 좀 의식했나요? 초반에 이게 실리를 그랬으면 의식을 했으면 고맙죠. 해주셨으면 고마운데 실리를 차지합니다. 약간 근데 저는 이제 우변 수법도 그렇고 네. 여기 2단 젖힌 것도 그렇고 의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집받은 걸 아니까 집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약간 좀 그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베개 둔 게 아닐까. 아, 집을 좀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그렇죠. 스타일의 상대를 이제 대비해서 약간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뭐 아무튼 네. 실제로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뭐 진행은 뭐 몇 수가 진행 안 됐지만 그렇죠. 좀 그래도 좀 만족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붙이고 붙이는 동작. 정석이 아니죠. 이거 이렇게 받았죠. 사실 여기서 네. 이 카타고 형님은 네. 이 자리를 되게 추천하더라고요. 아, 네, 상당히 실리적인 수죠. 아, 다가가는 수 말고 저 달리는 수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렇죠. 글쎄요, 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백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여기가 일관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 카타고 형님은 하변보다는 여기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벌리면 그쵸. 손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두나요? 붙이고, 예, 뭐 이렇게 두는 걸 좀 추천을 했는데 예. 이 수 어떤가요? 이게 이제 우변에 제가 흑돌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지금 방금 다가왔으니까 예. 사실 그냥 바둑 이치로만 보면은 이 두 점을 이제 좀 안정시키는 거죠. 우변을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실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만족 여기서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다가와져 있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이 돌을 뭔가 잘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상계도 예, 터지고 그렇죠. 예, 뭔가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이게 진짜 날짜 달리는 게 옛날 좀 수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고전적이다 예 조금 고전적이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 같다 저분은 약간 옛날 뭐 네 집반 다섯 집반 그 덤 시절에 예, 많이 그쵸, 예. 맞아요 그쵸, 그런 수 같습니다 옛날 정법에도 날짜 달리는 거 많이 나오고 예. 어쨌든 그 인공지능은 여기 날짜를 추천했던 것 같고 실제는 여기 날짜 다가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다가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쵸 맞아요. 다가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김은크로는 이제 나와서 예. 만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그냥 느낌이지만 뭐 호흡은 뭐 그냥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 예. 내 스타일로 그쵸 살았다. 약간 그런 식이죠 예, 느낌 자, 어깨 짚었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저희가 공부했을 때 그 이론은 이렇게 양날개가 있으면 이 날짜 붙인 때는 여기가 극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쵸, 저렇게 그쵸.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제 바로 처음 배울 때 예.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때 이제 보통 어떻게 봤나요? 이때 이제 두세 가지 정도 같아요. 받는 게 보여주신다면 일단 우변을 좀 지키고 싶다면 날짜 그쵸. 그럼 백은 뭐, 네, 날짜로 받고 붙이죠. 네. 네, 그렇죠. 예, 이제 옛날에는 붙이고 끊어서 네네. 이제 보시면은 잡고 뭐 단을 붙이고 때리고 이거 하나 해놓고 뭐 늘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은데 좀 가볍게 예, 뛰는 거는 이제 뭐 가볍게 조금 행마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뭐 방금 그 변화는 좀 백이 좀 잘 타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진행도 있고 뭐 흑이 반발하는 것도 있어요. 아 진짜 옛날 이제 생각 나면은 아 막 이런 모양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옛날 바둑 보면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이런 모양 그렇죠 납니다. 예. 이렇게 두고 예, 저런 모양 실제로 우리 김영도 프로 바둑에서 저런 모양이 나왔어요 아 진짜 나왔어요 아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당시엔 많이 나왔습니다 예, 2010년대 초중반 때 그쵸. 이거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했던 그런 그치. 시절이었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변 말고 상면 쪽을 받는 것도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우변을 받는 건 방금처럼 묘소 진행을 되는 것 같고 네.
편견 받으면 이제 날일자나 입구자. 네. 이건 뭐 둘 다, 근데 입구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입구자 받으면은 100이 이제 이교환을 해놓고. 아, 거길 먼저 해놓는 게 네. 네, 좋군요. 이것도 이제 모형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붙일 때는 이렇게 이었을 때 네. 조금 뭐랄까 여기가 백 모양일 때 아... 그렇죠. 이 뭐 이 돌이 백돌이 있을 때는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이 돌이 백돌이 있으면은 좀 여기를 그렇게. 그렇죠. 집을 만들 때 네. 그렇죠. 지금은 집을 만들 때가 아니고 타계를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좀 도망가야 돼요. 뭐 이런 뭐 어느 쪽으로든 그렇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선수를 잡는 게 뭐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삭감이 네, 그렇죠. 있습니다. 흑이 받는 건 이 두 가지 정도. 예. 실전에 선택한 최종 구단의 수는 어깨짚기였고요. 어깨짚은 게 네. 딱 이제 돌을 딱 보잖아요. 조금 깊다 생각은 했어요, 저는 그냥. 아, 깊다? 네,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로는 네. 조금 깊은 거 아닌가, 실전 토너에서. 아니, 우리 뭐 김기범 프로 생각이 뭐 맞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저 당시에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밀긴 싫은 거죠? 아, 그렇죠. 밀기는 네. 딱 뛰어서 이게 의도죠, 일단. 되게. 맞아요. 되게 그렇죠. 의도기 때문에 네. 실전에는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딱 괜찮다 네. 생각했어요. 뭐 여기 밀면은 칩받아줘서 예. 이 자리가 급소에 와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뜻이죠. 예. 뭐 이런 거 나가는 거는 뭐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 나가면은 예. 혼나 많이 혼쳐 혼나죠. 그렇죠. 이제 못 나가죠.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죠. 저거. 예. 그렇죠. 혼날까 봐. 그래서 이 백이 좀 무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종 구단도 그냥 옆쪽으로 뛰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모양을 잡았네요. 맞아요. 또 막아서 이 우변을 붙였고요. 아, 근데 저는 우변을 이렇게 해서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만족했다. 예. 아, 집이 좀 통통해진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수는 글쎄요. 여기서 일단 뛰어 나왔는데 예. 양쪽을 갈라간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갈을 겸 우변을 시킨 거죠. 우변을. 예, 저는 사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그냥 지킬 것 같은데 근데 이수가 약간 간접적으로 지킨 거죠. 그렇죠. 이게 지키면서 사실 예.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감이 예. 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막았을 때 뭐 젖혀가지고 이렇게 끊어서 싸울 생각이었나요? 이제 이 패를 염두에 뒀어요. 아, 뒤로 쳐서 그렇죠. 이 모양을 염두에 두고 패가 한 패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과학 위에 게... 네, 딱 하나 해놨죠, 뛰기 전에.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고 했어요. 네. 이거 패감 하나 키워놓고 딱 나가려고. 백은 이게... 안 받아야 되나요? 이게 근데 백은 패감이 없어요, 진짜. 너무 천지대패라. 저건 무조건 안패불 청이죠. 네, 예, 그쵸. 저거는 돌 떨어지자마자 이거는, 바로 따네요, 예. 저거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 흑이, 그쵸. 차이가 뭐, 거의 2타치까지 그쵸, 뭐, 거의. 그냥 그래서 백도 2패를 못 들어온다 생각을 했죠, 저도.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저, 자기 쪽에 빠진 수 있잖아요. 예. 저수가 굉장히 좀, 당시에 이제 TV 중계를 했었잖아요, 이바둑을. 아, 그렇죠. 네. TV 중계 하시던 그 해설자분, 최명원 사부님. 최명원 사부님. 네, 저길 좀 어느 정도, 좀 장고를 하다가 저길 빠지는 수를 보고 최명원 사부님이 좀 많이 좀 질타가 있었어요. 질타를 하셨어요? 혼났어요. 아, 저수를 왜 저기다 두나요? 저거는 언제든지 시간 연장책으로도 둘 수 있는 수인데, 저건 인공지능이 뭔가 폐해가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아, 사실 뭐, 더 들여다보면은 왜 저기를 빠졌는지, 그 의미가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 패를 생각했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면 백이 붙어 막았을 때 이 그렇죠. 패가 있으니까 에이. 먼저 교환을 해놓은 것이고요. 이때 최명호 사원님도 저기 한 칸 뛸 때 아 이래서 우리 김기원 프로가 저기를 빠져놨군요. 이런 뜻도 있겠군요.라고 그때는 좀 인정을 받았나 봐요. 네. 혹시 뭐 국후에 뭐 최명호 사원님 와서 야 너 여기 왜 빠졌냐? 황경호 잘하신다. 약간 여기는 아니고 후반 얘기를 하셨던 거 같아요. 후반에 후반에 좀 이따가. 그래서 최정구단도 이제 패가 무섭기 때문에 이쪽으로 네. 우회를 했고요. 젖히고 네. 치받아서 이게 지키니까 지금까지는 글쎄요 흙이 좀 많이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호흡 자체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도 뭐 자기 스타일대로 잘 짜고 있다. 네. 우변이 일단 확정가니까. 확정가를 제가 좋아해서 일단 확정가가 있어야 뭔가 좀 둘 때 마음이 편한 느낌? 그렇죠. 생기고 네, 그렇죠, 그렇죠. 집만의 얘기는 게임이 그렇죠.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근데 황교는 뭐 그냥 거의 5대 5네요, 사실. 네. 최종 구단도 역시나 끊어와서 변화를 좀 구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끊는 걸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뭐 날일자 정도 생각하신 건가요? 그냥 어딘가 그냥 이제 다른 데를 줄 알았어요. 끊는 걸 빼서. 예.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끊어오면 이렇게 싸우는 기가 마련인데요. 싸우는 것은 그렇죠. 좀 별로였나 보. 이게 싸우는 게 네. 제가 싸움에 자신이 뭐 막 자신이 없어 안 싸운다 이게 아니라 네.
약간 불리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아, 무겁다. 그렇죠. 또 최정 구단을 의식한 것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실전은 이렇게 돌렸습니다. 예. 네. 네. 돌린 거를 저는 이제 제 이제 이제 약간 네.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바둑 볼 때 약간 아, 나 그래도 약간 그런 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 이수 좀 잘 둔 것 같은데. 잘 두었다기보다는 약간 아, 지금 괜찮다. 그냥 이제 느낌은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 어, 네, 근데 방금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 지금 저 끊은 수를 네. 약간 좀 그 상대를 안 해주고 날짜로 갔잖아요. 네. 약간 저는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아웃복서 같은 느낌이다. 어, 전투에 자신 있는 이 최정 구단이 야 끊어 내가 끊었으니까 우리 한번 싸움 한번 상대야. 해보자. 네. 했는데 아, 난 거기 쳐다도 안 보고 쓱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좀 유연하죠, 되게. 아 맞아요. 예전에 바둑 예전에 도장에서. 네. 어 누가 아웃복서 느낌이라고 저를 어, 기쁨 그랬나요? 자체를 아, 혹시 누구 저 아닌가요? 어? 그러셨나? 예 어쨌든 네. 아무튼 지금 굉장히 네. 바둑을 유연하게 잘 짜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백이 그렇게 집이 없어요. 네 맞죠. 아니 백이 좀 조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를자를 둬서 화면을 키워왔고 그렇죠. 지금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딱 생각이 들었던 게 네. 화면이 무섭죠. 솔직히 왜냐하면은 어. 약간 불어나는 무슨 중국 땅처럼 네. 약간 약간 좀 커지잖아요. 일단 모양이 커지면은 무서워요 일단 솔직히. 어, 그래서 지금 그쵸? 여기를 급하지만 예. 여기는 급한데 정작 마음은 여기 쪽에 와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죠. 여기서 생각을 한 게 실전처럼. 여기. 어, 근데 잠깐 보기 전에 저 화면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죠? 저 날짜 같잖아요 백이. 예. 이럴 때 형세 판단할 땐 대략 저 화면을 몇 집 정도로 계산하시나요? 아 이거 어렵네요. 어려운데 예. 지금은 일단은 확정감 저는 확정감만 세기 때문에 항상 예. 화면을 일단 안 돼요. 확정과 플러스 화면이나 전개해서 화면이 불어나면 그냥 거기에 플러스 하는 쪽이 모양이 있다 네. 이런 느낌이 그렇죠. 확정과만 저런 먼저 해서 살짝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듣는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아... 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를 이제 집을 저 모양 그러니까 화면의 집 모양 제가 봤을 때 이따 좌기가 한 10집이거든요. 어 그렇죠. 예. 10집만 보고 예 맞아요. 일단은 그냥 그 발전성. 발전성만 예. 보는 거. 그, 4선부터, 예. 2라인부터, 요 라인 있죠? 예, 예. 요부터, 요렇게. 요렇게 네모 있잖아요. 네, 예, 그 네모. 이게 다, 원래 28집이네요, 만약에 다 집나면. 네, 그쵸. 그쵸. 이거를 일단 안 보는 거예요. 딱 이걸 안 보고, 여기 10집만. 딱 이거, 예, 딱 지금 그런 느낌. 그래서 뭐, 흑집을 다 센 다음에. 그렇죠. 백집이 뭐, 이 정도 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형세 예, 판단을 하는군요. 예, 딱, 맞아요. 저 그렇군요. 경계선을 4선으로 짓는 이유는, 저기로 들어오면 이제 좀 위험해지니까 그 정도로. 어 이제 그쵸 백이 어... 약간 이제 집이 네. 이 정도 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선이죠,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김기범 프로는 하변을 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뒀다. 네. 어. 이게 이제 무슨 이게 뭐 뜻이냐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벌릴 수도 있거든요. 그쵸. 보통의 저라면 사실 낮게 벌려요. 이것도 네. 고민을 했어요 제가. 침착하게. 네. 낮게 백이 벌리는데. 백이 먼저 오니까. 그쵸. 백이 이렇게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오나요? 이게 사실은 막 이런 거 빠지는 게 저는 무서워요. 아~ 왜냐하면은 이게 네. 이게 이제 두시다 보면은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안 받으면은 터지고 받으면 받긴 또 싫고 이런 모양이 있어요. 어~ 그렇죠. 예. 저는 빠지는 수 약간 이창호 사모님 잘 두시는 수예요. 어~ 그렇죠. 그렇죠. 약간 저는 이런 게 무서워요. 네, 이게 또 막상 안 받으면 네. 이런 거 막 뛰어. 어 이거 그렇죠. 이거 약간 열버지죠. 이것도 받자니 자체로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네. 받으면 이제 하변이 좀 더 굳어지는 느낌이 있죠. 이래놓고 어, 딱 받으면은 네, 똑같이 뭐 입구자로 그렇습니다. 예, 해놓거나 하면은 어, 이런 약간, 게 예. 예, 이런 게 좀 싫어가지고 그렇죠. 예. 어 다음에 이쪽이 좋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래서 여기를 다가오니까 이제 임시방편 처리하고 여기 먼저 뒀다. 그렇죠. 이런 제가 이해가 됐죠. 근데 이건 작전에 성공했네요. 저 밭전자 모양 둔 게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선수를 뽑겠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예. 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 여기 날짜 나온 걸 조금 후회했어요. 아, 후회했다. 네, 둘 때 당시에는 네. 처음에는 어, 제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화변을 좀 들어왔어야 예, 되나요? 이때 이제 생각했던 수가 요거랑 네. 딱 이렇게 중간으로 어, 어쨌든 양쪽 세칸 그렇죠. 이거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려고 했고 네. 포인트는 화변 그렇죠. 이쪽을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한 왜냐면 게 이제 네. 일반적인 심리는 저 밀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밀면 들어가려고 했죠. 오... 이 교환을 딱 해놓고 이제 맞아요. 들어가서 약간 어느 정도 좀 백이 나왔을 때 득이니까. 예, 네, 그렇죠. 백이 둘 때를 좀 없게 만드는. 근데 여기서 최정 프로가 손 빼고 그렇죠. 화변을 챙겨놓은 네. 게 좀 기분 나빴나. 그렇죠. 저는 조금 이제
아, 이게 약간 실수였나? 막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죠, 저는. 근데 약간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날 일자 두는 수가 우리 김계범 프로의 그런 기풍의 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최장 입장에서는 저기 화면에 진입하면은 오히려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전투가 되니까. 네. 아. 드디어 아, 싸우고. 맞아요, 맞아요. 그 덮을 때, 이제 복귀했을 때 당시 생각이 나는데. 예. 여기.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날일자가 이거 어땠냐? 네, 조금 실수였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느슨하지 않았냐? 네, 맞아요. 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나는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 정도의 생각이 기억이 나요. 네, 이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최정 구단의 팬으로서 이 최정 구단과 제가 알기로는 저 우유진 구단 팬인 거예요. 아무튼 저 그 최정 구단도 저는 얘기를 나눴었군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기세를 막아갔는데 이게 막상 공격이 잘 안 당하더라고요. 그렇죠. 공격이 이제 그렇죠. 완생은 가능한데 이게 뭐 두터운 수일 수도 있지만 공백일 수도 있는 순간. 그렇죠. 약간 발이 느렸나 이 생각을 했죠 저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은 야 흑이 그거 잘 부는 거야라고. 네. 인공지능은 지금 아직 흑이 좀 유리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 둘 때는 편하다고 봤어요. 사실 저도 편하다고 봤는데 그래도 뭔가 하변에 집이 돼가지고 좀 그렇죠. 약간 이제. 아, 들어갔어야 되나?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약간 화면이 집이 되는 게 맞아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예. 어쨌든 반응이 재밌습니다. 예, 확률이 막 유동치네요. 예. 예. 제가 여기가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화면이 옆으로 좀 뒤로만 해주시면은 여기 봐. 네. 실전에 붙였잖아요, 이거를. 붙였죠. 예, 붙이고 젖혔는데 처음에는 일로 막으려고 했어요. 처음에 일로 막아서 이거 사실 원래 맞으면은 이제 안 되는 모양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선수를 뽑으려고 또 이러고 뭐 상변을 또 지키면 저는 여기를 둘다를 생각 못했어요. 여기는 생각 못했는데 너무 침착한데요? 그렇죠. 여기를 저는 막 그러니까 여기도 볼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아예 막 우리 김경 프로라도 저긴 챙겼겠죠. 여기를 둘 생각 못했는데 일단 원래 처음에 막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긴가민가 했군요. 예. 막는 게 실리적인 수인데 그렇죠. 두터우면 또 뻗는 게 나니까.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인공지능은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또 복귀하고 찍어보면은 카타고 형님은 막으라고 합니다. 막으라고 하나요? 예, 막으라고 합니다. 막으라고 그러네요. 합니다. 막고 치고 있고 80%네요. 패집 차이구나. 근데 패집 차이면 뭐 사실 저 이어요 그거. 여기가 또 엄청 생각보다 큰 자리니까. 와, 90%예요 저 차이면? 주요 지구 나 보니까 그 백이 왔을 때하고 흑이 왔을 때하고 차이가 그쵸? 엄청나네요. 어쨌든 인공지능은 진짜, 지금 중앙 쪽보다 빨리 이렇게 실리적으로 돌아. 백도 늘어야 돼요? 이건 좀 모르겠고 실전에는 이렇게 어쨌든 이 자리를 둬서 그쵸? 집으로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프는 거의 뭐 5개월을 가리키고 거의 뭐 한 집 차이네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좀 전체적인 형세를 어떻게 읽고 계셨나요? 아 이때 살짝 만만치 않아졌다 생각했어요. 만만치 않아졌다기보다는 그냥 뭐 모르겠다 정도.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왜냐면은 아직 물론 확정가는 다 이제 프로가 어느 정도 났는데 이제 좌상에 보시면 삼삼이 있죠. 그쵸? 이제 제일 큰 집으로 여기... 그곳이 있고 중앙이 지금 실전처럼 여기 좀 열보여 뭔가 그렇죠. 그렇게. 흑도 열고 백도 열보여 사실 보면 백도 어떻게 보면 상변이 못 살아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승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뒀고 네 그렇죠. 거기를 지켰죠. 여기 붙였습니다. 평범한 작전은 아닌데요. 최종 구단다운 그런 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수를 조금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한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못했던 것도 있고 이 수는 약간 좀 이렇게 맞겠다는 뜻입니다. 네, 제 그렇죠. 원칙적으로 저는 약간 좀 변화를 좀 구하려고 하는 그 최종 구단의 그런 승부욕이 좀 이때도 복귀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개복 별로라고 봤다가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덮으면은 내가 나빴던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시면 어쨌든 반발했고요. 제가 반발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왜냐면은 그 형밖에 당했으니까 또 맞아요. 반발을 하고 이제 실전 보시면은 여기 딱 붙여서 이 붙임수를 봤군요. 네, 이거를 딱 봐가지고 사실 붙이면은 넘어갔는데 이게 연결이 됐는데 딱 충분히,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충분히 수습을 할 수 있다. 무슨 의미냐면 저 치면 뻗어서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한 뜻이죠. 그쵸. 끊으면 들어봐가지고 이건 안 돼요. 여기 잡히면 이건 잡히죠. 치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막지 않고 넘어가서 그렇죠. 그거 넘어가는 게 훨씬 크죠. 이게 이거는 뭐 뚫리더라도 여기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받아도 되고 여기로도 되고 그쪽 두는 것도 좋네요. 지금 뭐
카타고 형님께서는 네.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후집차이였으면은 돌 다문화 소리죠. 네. 반발이 좋았다. 아쉽다. 이런 뜻이. 그래서 최정단도 여기서 붙인 걸 못 봤던 것 같아. 네, 이걸 알고 아 못 봤다. 네, 붙인 걸 못 봤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붙이니까 살짝 네. 당황했군요. 네,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붙인 걸 못 봤던 것 같아. 어쨌든 막지 않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걸 못 봤. 전 또 이걸 못 봤어요. 왜냐면은 막는 거를 붙인 것만 생각해놓고 막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원초적으로 네. 딱 이게 붙인 쫄망한 게 생각이 안 났어요. 저는 그냥 아예 네. 아, 원초적으로 네, 그냥 감각으로 생각이 안 났어요. 예, 네, 그냥 아예 그냥 못 해가지고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기 막상 부어지니까 은근한 자리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여기서는 이렇게 치받는 수가 좋았습니다. 근데 모양이 되게 너무 묵직한데 이게 근데 있고 그러니까 저 치는 게 좀 떨렸나? 저 치는 게 보니까 여기가 티가 안 되나 보네요. 별게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별게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어렵다. 네. 솔직히 지금 봐도 이걸 끊어놓는 건 뭐 여기 네. 아 안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 선수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나요? 그렇죠. 이걸 해놓고 근데 뭐죠? 폐가 이것도 나나봐요? 폐가 나는데 이면 잡은 거 아닌가요? 어 이면 잡았네요. 아 그러네. 어,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서다보니 날카로운 아 그러네. 여기 치받는 수가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입고 젖힌 거 방금 보여주신 거를 후기가를 정확히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 바둑이 한 시간에 달초졸기 바둑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때 좀 초읽기에 몰렸나요? 딱 초읽기였어요. 딱 처음 때 초읽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근데 망걸 못 봤으니까 일단 치받는 후기를 못했던 거죠. 방금 보여주신 거를. 네, 그걸 못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되게 깔끔하게 연결됐거든요. 아쉽다. 근데 너무 아쉽네요. 근데 일감상적으로 치받는 걸 시간도 없는데 생각하기가 맞아요. 10년에는 이게 치받았고요. 그렇죠. 아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사실 이때 당시로는 실제로 인공지능도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젖힌 수는 좋은 수예요. 네. 끊었을 때 있는 게 아니라 끊어 아니 이걸 젖히나 아예 거길 젖히나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이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을 때 끊어가지고 여기 먹는 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뭐 둘 중 하나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잡히기 때문에 중앙도 지금 위험하고 이어야 되는데 먹어서 깔끔하게 또 연결됐죠. 아 이건 깔끔. 이거는 뭐 아까처럼. 네, 이거는 아까보다 더 잘 된 것 같아요. 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젖혔는데 이제 최정구단도 여기서 이순 안 되니까 그쵸. 반발했죠. 여기서 이걸 이으셨는데 아 왜 이었지? 이거 이는 수가 네, 좀 아쉬웠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왜 이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를 치받아서 상변을 좀 깎여 넘어갔으면. 어, 좀 많이 벌어져요. 아, 87%면은, 물론 다섯집 차이긴 한데, 어우, 훨씬 뭔가, 이게 편했을 것 같아요. 약간, 오락가락 했었는지. 굉장히 괴로워하시네요, 맞아요. 아, 지금 괴롭죠. 이게 왜냐면 그때 당기열 생각이 좀 떠오르니까, 이게 약간 또, 약간 흥부욕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모르겠네, 이거. 결론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탈이 네. 됐는데, 이 교환이 좀 흑이 당했죠? 그쵸, 그 교환이 당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아마추어들이 보기엔 좀 저게 그렇게 당한 거냐, 라고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뭐 보면 한 두 집 반, 아, 뭐 세 집 뭐 그 정도 당했다. 네. 아, 그러면 좀 아프네요. 그렇죠. 네. 이 장면에서 조금 당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넘어가서 네. 타협이 됐는데 이때는 어떻게 봤나요? 집은 많다 봤고요. 아직도. 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제 바둑의 약점이 제가 생각할 때 약점이 그 축구로 치면 골 못 넣는 거. 결정력. 맞아. 맞아요. 결정력 그. 유리했을 때 네. 확실히 끝내는 게 그, 네. 축구 보시면 이제 기회는 찬스 뭐 1대1 찬스일 때 막 못 넣는 거 있잖아요. 아, 약간 우리 그 서사범이 예전 그 도장에서 골 찰 때 네. 아, 저도 약간 비슷해요. 네, 맞아요. 유리했을 때 많이 없었나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게 네. 제가 그 고질병에 어떻게 보면 네. 바둑은 좋다고 봤는데 그 이제 좀 악몽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죠, 이제. 약간 아, 이거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왜냐면 지금 바둑이 흙이 지금 많았고 좋아 보이는데. 네, 바둑은 괜찮다 생각했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불안하거든요, 이때. 네. 이거 어디를 둬야지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 봐도 어려운. 어디다 둬야지 잘 뒀다고 좀 얘기가 네. 나올까? 무슨 둬야지 몰라 가지고. 이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중계화면에 잡힌 김기현 프로가 조금 살짝 당황을 하고 있는 그래요. 여기 뛰었을 때.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수를 뭐 좀 아슬아슬하게 아웃해 주지 않았을까? 초읽기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어프도 미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이요? 네, 왜냐면은, 네. 일감이에요, 그냥, 지금도. 근데, 실수 같기도 하고. 아, 아직은? 그니까 지금 흐름이 네. 여기 늘어가지고. 아, 사실 그걸 넣을 때도 아차 싶었어요. 왜냐면은, 네. 뭔가 흙돌이, 이 지금, 예, 거기 그 모양이. 이 모양이 좀 무너졌어. 예, 뭔가 좀 갈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는 괜히 좀, 뒀나?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약간 이도를 버리면서 하변을 뚫는 그렇죠, 그런 흐름을 갔어요. 진로 변경한 거죠. 예, 예. 계속 잽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뭐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괜찮군요. 예, 여기서도 찝는 건 잘 뒀나 봐요. 예. 아. 찝는서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인공지능 평가하기엔 아주 좋은 잽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 찝는 무슨 이도냐면 그냥 늘는 건 후수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수로 끊겠다는 뜻이죠. 그쵸. 나가는 게 아니라 그쵸, 쳐서. 그렇죠. 아, 근데 여기 능수가 글쎄요. 이게 이 대마를 본 순대 선수가 아니었던 거죠. 아, 사실 네. 여기 버가 이제 딱 늘기 전에 보시면은 맞아요. 제가 어딜 더질지 몰라요 지금도. 작전, 예, 왜냐면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좌변이 예, 왜냐면 좌변이 열봐요 일단 맞아요. 제가 딱 생각했던 게 맞아요. 좌변은 열분데 뭔가 하변 확실하게 둘 데가 안 보입니다. 예. 그 진짜 이게 막는 것은 겹쳐 이어서 예. 급소가 보입니다. 돌은 엄청 많거든요 그게. 막는 거는 이제 찔러버. 찔러서. 예, 찌르고 아, 끊을까봐. 예, 찌르고 끊으면 이제 대책 없다는 거 있어요, 저는. 막는 게 안 되면 또. 그쵸. 꼭 이것도 공배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뭐 여기도, 근데 여기도 지금 확실하게 두는 수가 안 보입니다. 그쵸.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단수 치려고 했어요. 여기? 예, 처음엔 단수 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막 찌르고 끊고 나오면 뭐,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 이게 막 내가 되나? 막 이런 생각 하다가 연장식을 찾았어요, 갑자기. 여기?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 이게. 뭔가 뭐 애매하지만 연장책은 되겠지? 연장책, 그러니까 예. 부분적으로 이렇게 젖혀 이으면 잡혔습니다. 아, 그쵸, 예. 이 사활이. 이 잡히는 모양인데. 아, 잡혀. 이렇게 잡히네요. 예. 근데 여기서 백이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젖혀놓고 여길 붙여요. 특유의 승부 호흡이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전 이때 살짝 아차했죠. 네, 아차. 이제... 왜냐하면 폼 뺄 게 보이거든요. 이제. 아... 왜냐면 이걸 해놓는다는 거는 예, 다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빼는 게 막아가 있으니까 빼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약간 이제 약간 똑같이 뭔가 이상한데? 예. 뭔가 이상해 찌는데? 약간 좀 예.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약간. 근데 확률은 75%네요. 일단 예. 괜찮네. 일단 뭐 똑같이 먹었을 때 지금은 이렇게 꼬놀이패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그쵸. 안 죽는다. 예. 그래 가지고 일단 버텼습니다. 백도. 근데 여기서 또 내친걸음으로 한점 먹었어요. 야, 화면이 손을 빼 하면서 네. 체면을 살린 수가 어, 맞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거 체면. 먹은 것도 지금 생각하면 아차 싶죠. 아차. 그냥 뭐 여기 그렇죠. 어떻게든 둬야 되는데 사실 이때도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둬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이거는 정리가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정리가 어려워요. 한 수에 유력하게 정리를 네. 하는 깔끔하게 안 막아줘요,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조금 잘못 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미 조금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살자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확실하게 하변 제 앞에 놓고 이 좌변을 잡으러 간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건 우변을 버리는 거? 일단은 손을 빼는 거 생각 못했죠. 지금처럼 아, 우변을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는 바를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어디든 여기 치받을 줄 알았어요. 그 이렇게? 네, 거기 치받으면 손 빼려고 했어요, 저는. 손 빼고 어디를 이쪽 어디 둘려고 그랬는데 근데 손 빼고 이렇게 둬버리니까 이때 살짝 당황했죠. 이때 이렇게 두면 잡긴 잡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막는 순간 여기가 며칠짜리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면서 이 승률이 많이 벌어집니다. 야, 이게 다 죽었구나. 네, 이게 죽었다고 봐가지고 참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최장 구단이 결단력이 좀 좋았다고 봐야죠. 그쵸. 결과적으로. 예. 여기 번은 살짝 근데 바둑은 70%인데 실전 심리상은 이제 70%가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제 뭐 5대5도 아니고 약간 잘못되고 있다 깨고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전에 좋다고 봤는데 또 이러면 더 배가 되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데 손은 계속 읽어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상판 그래요. 쇼익기 때 판단이 계속 어려운 순들이 이어지고 있고 일단 좌변은 살았습니다. 그쵸. 살았고 좌변에 백도 이제 우변 뒀죠. 좌변 과정에서 이제 뭐 인공지능 그래프가 요동치는데 사실 저거는 실전 대국자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죠. 지금 지금은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수 잘못되면은 맞아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나라, 네. 네, 나락이기 때문에 한수에 막 몇 프로 몇십 프로가 뒤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인공지능은 여기 붙이는 수 이 자리를 되게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좋은 자리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받으면 받으면은 여기를 잡으러 가요. 이게 잡으러 가면 이게 부분적으로 못 살아 있습니다. 사활이 그쵸.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못 살아 있어요. 뭐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나와야 되는데 늘어서 붙이는 교환이 도움닫기가 되는 거죠. 도움닫기네요. 이런 이도로 인공지능은 여기를 붙이는 걸 추천하는데 이제 이 자리를 못 뒀어요. 아니, 이 자리를 왜 못 뒀냐면은 생각도 못했고 누가 안 봐도 못 돼요. 저 안 받으면 어떻게? 안 받으면 그렇죠. 되게... 안 받으면 뭐지? 만약에 안 받으면 예. 이거 뭐 다른 수쳐요. 막 이런데 한번 일단 볼게요. 예. 여기를 젖혀가서 뭐
이 중앙을 어떻게든 엮어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렵네요. 저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네요. 네. 와,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실전에는 여기를 이렇게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좀, 아, 이게 맞아요. 패착이었네요. 여기 살렸던 게.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어떻게 예. 보시면 될것 같냐면, 예. 제가 우변을 잡으러 간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변을 사실 못 잡으러 가면은 그쵸, 하면 이미 절대로 안 안, 되죠. 예, 이미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좀. 예, 제가 바둑을 좀 이제 우변에서 저기 는수랑 예, 거기 는 거. 여기 예, 는수요? 그쵸. 그거 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발점이죠. 잘못된 거의 그렇습니다. 예. 시작점이죠. 실전을 볼게요. 실전은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예. 끊어지고 나니까 아, 이때는 약간 어떻게 여기를 보면은 안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망연자실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연결하는 수는 뭐 치고 뛰어가지고 이게 공짜로 잡혀버리니까 끝났죠. 아, 근데 지금 상황도 사실 뭐 망연자실 하셨지만 뭐 극단적으로 던질 곳을 찾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아, 그쵸. 그런 것만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근데 이제 느낌이란 게딱 와요. 좀 아, 이거는 잘, 이건 아니다. 너무 크게 네, 들어왔고 이거는 중앙이 여기도 거의 무슨, 살아 네, 있고 40쯤 넘게 나와 아 이거 있어요. 사석 올려놔야겠다. 이제 이 하변의 백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건, 이제는 우변 잡아도 안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하변이랑 중앙이 다 죽었어요, 제가. 아, 아, 예, 이게 그렇네요. 지금 우변 잡아도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아, 들었고. 이때 뭔가 그쵸. 이제는 약간, 집도 뭐, 후물다 붙잡자. 네, 일단 떠다가도 살았고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좀더 봤는데 그쵸. 여기가 여기가 잘안 돼요. 예, 네, 잘잘안안 됩니다. 돼서. 이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좀더 진행이 됐지만 예, 아쉬운 마음에. 패가 그쵸. 됐고요. 이게 뭐, 늘어진 패예요. 늘어진 패 버티는데. 제가 뭐. 뭐 이게 뭐좀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아, 시간이었네요. 그쵸. 약간 이제, 항상 던질 때는. 이 장면에 돌을 예. 걸었습니다. 아, 아무튼 이 바둑 너무 좀 아쉬웠어요. 아, 이거,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봐도 좀 아쉽긴 하네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겼으면 그래도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추정 구단이 한창 이제 또 그쵸. 주가를 올리고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되게 그때 당시에도 뭐, 되게 잘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뭐, 뉴스에 나왔지 않았을까 했는데. 김기범이란 이름을 알릴 기회였는데, 그쵸, 뭐,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아쉽죠. 이거 끝나고, 볼링을 치러 갔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이제 그분 볼링 동료기자들과 동호회가 있었어요. 오, 프로기파 볼링 동호회. 예. 그런 이제 동호회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아, 뭔가 제 기억으로는 동료 기사들이 밖에서 기다려줬던 기억. 아, 그럼 위로해 주려고? 그렇죠. 아니요. 그럼. 볼링 쳐야지. 아, 그냥. 야, 뭐, 너, 뭐, 뿜뿜 상관없어. 그냥 빨리 예, 와. 빨리 가자. 그냥 이런. 뭐 하고 있어? 위로란 건 없고요.